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해도 과거 병력이 있어서 또 나이가 많아서 보험 가입을 못 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자, 간단한 조건만 충족이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보장도 넓힐 수 있는, 폭넓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간편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릴 텐데요.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자,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질문 생기신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리모델링 요청합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도 되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 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예,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령자, 그리고 과거 병력이 있으신 분들 이야말로 참 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한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간편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현정훈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현정훈입니다. 오늘은 정작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고 76세에서 80세까지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고, 진단비, 수술비, 입원 1단까지 가입이 가능하신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걱정하셔서 가입을 하시는데요.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보상해주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하고도 위헌한 그런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따라서 예측이 가능하고 불가피한 필연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을 가입할 때는 크게 네 가지 팩트를 가지고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첫 번째는 보장 기간입니다. 기본 계약, 주계약이라 하는 것들이 요즘 이제 100세까지 많이 보장이 되는데요. 이런 주계약뿐만이 아니라 특약까지도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장 내용입니다. 요즘 실손은 뭐 기본이고요. 사망보험도 기본이신데요. 요즘의 트렌드인 진단비, 수술비, 입원 1단까지도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장 금액입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만큼을 받으려면 이제 보험료의 부담이 있으실 테니까 사망보험금,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액이 나에게 과연 적합하도록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장 우선순위에 맞게끔 내가 가입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순서에 맞지 않게끔 가입하셔서 수술비는 많은데 사망보험금이 없으셔서 정말 큰일 당하셨을 때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우선순위, 사망보험금,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그리고 생활자금 순으로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이런 보험을 가입하실 때, 그럼 언제가 가장 바람직한 가입 시기일까요?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나이가 어릴 때 아닌가요? 건강할 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두 가지보다
더 앞선 것은 바로 예,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하시려면 바로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보험은 상해 같은 경우는 보통 70세까지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질병 같은 경우는 65세 또는 6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이 연령을 벗어나게 되면 가입이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거든요. 또 이 연령 안에 있더라도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재 병이 없는 건강한 분이시라야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보험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이 연령을 벗어난 분들 또 건강하기보다는 현재 뭔가 치료를 받고 있거나 과거에 입원이나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즉 연령상으로 65세가 넘어가면 질병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함을 느끼시는 분, 상해 관련된 것도 가입을 거절받게 되는 75세가 넘으신 분들, 그리고 76세에서 80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정말 보험은 필요로 한데 이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게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고연령자분들은 대부분 망상질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거나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그에 따라서 과거에 입원이나 수술을 받으신 병력들이 있으시거든요. 심지어는 건강검진들이 조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입원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작 보험은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이 못됐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보험이 바로 예, 간편심사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고 흔히 이제 3, 2, 5 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또는 추가 검사에 의사소견이 없거나 또는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병력이 없으셨거나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받지 않으셨다면 이런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제가 많이 보다 보면 3개월이나 5년은 해당되지 않으셔서 가입 조건을 갖추셨는데 이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에 해당되셔서 가입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셨거든요. 이 입원이나 수술이라는 게 물론 중한 것, 아주 심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가벼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 또는 수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조차도 가입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1월달 들으면서 손해보험 몇 개 회사들이 이런 2년 이내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여러분들께서 상담받아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한 50개의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간편심사보험을 2년 이내라는 규정 때문에 가입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이런 질환 때문에 가입이 안 됐다면 지금이 바로 적기시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염좌, 타박상, 화상, 상기도 감염, 장염, 식중독, 급성 신우염, 급성 방광염, A형 간염, 타석증, 감기, 비인두염, 두드러기 임플란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입원하지 않더라도 수술로 그 치료가 완료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간편심사에서는 입원했다는 것만으로 또는 수술했다는 것만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질환들은 2년 이내지만 경과기간이 3개월이 지났고 예를 들면 염좌 같은 경우는 A사하고 B사 같은 경우는 15일 이내라면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사 같은 경우는 10일이고요. 그 다음 화상 같은 경우는 A사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2년 이내에 수술을 화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더라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항목들은 A사, B사가 가능하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3개 회사가 모두 가능한데 치료는 종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나온 그 질환들은 충수염 수술, 제왕절개, 비염, 편도염, 요실금, 치질, 탈장, 하지정맥류, 피부열상봉합술, 사마귀 튀눈 제거, 내향성 손발톱 수술, 쌍꺼풀 수술, 안검 내반증, 다래끼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보셔서 아시지만 흔히 중환절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술을 해요. 근데 단지 2년 안에 이런 수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간편심사보험에서 가입이 거절됐었는데 이번에 이게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경과기간이 1개월은 지나야 되고요. 여기 밑에 있는 요것들은 입원하지 않고 통원으로 수술을 하셨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환들이 2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이라도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일부 A사, B사는 되지만 이제 C사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눈물샘 수술, 즉 눈물샘이 막혀서 그걸 풀어주는 수술, 손가락 골절, 발가락 골절, 백내장, 부비동염, 디스크, 그 다음 무릎 반열상 연골 파열, 퇴행성 관절염, 무릎 인대 파열, 대장용종 제거, 요로결석, 다한증, 결절종,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것들이 A사, B사는 역시 수술을 했었더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과기간은 이제 1개월이 지나야 되고요. 대장용종 같은 것들은 양성으로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입원해서 수술한 건 안 되시고요. 당일로 수술하신 게 가능하십니다. 이런 질환들도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익상편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요건 이제 눈 결막 쪽에 생기는 이제 질환이고요. 미용수술, 임플란트 외에 치과 질환, 유산, 전치태반, 정계정맥류, 비용종, 비중격 망곡증, 위 지방종 제거, 피부 양성 종양 제거까지도 이제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히 성형 수술 있죠? 요거는 외모 개선 목적으로 인해서 입원이나 수술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A사하고 C사 같은 경우는 요런 경우에 입원 또는 수술이 2년 이내에 있더라도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한 50여 개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50여 개의 질환들이 가벼운 입원이나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이 안 됐었는데 이번 1월부터 A사, B사, C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편심사보험에 대해서 조금 한 3-4개 회사에 대한 특징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가입 연령은 간편심사보험은 평균적으로 40세에서 7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A사의 경우에는 76세에서 8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 이전에 간편심사보험을 들으려고 했는데 내가 75세가 넘어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A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편보험은 또 진단비에 있어서는 암진단비, 그다음 내추럴 진단비,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이 진단비로서 보장이 되는데 D사 같은 경우는 내추럴과 내경색을 포함한 뇌졸중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 좀 니즈가 더 있으신 분이라면 D사하고 같이 그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병수술비도 보면 제가 앞에서도 보험 가입할 때 보장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질병수술비 외에 A사는 34대 질병수술비, C사는 32대 질병수술비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실손 의료비를 이 연령대에서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34대 또는 32대 질병수술비 안에 고혈압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개사 회사 모두 이 간편 그 심사보험이 비갱신도 있고 갱신형도 있거든요.
뭐 20년 납, 20년 만기로 100세까지 자동 갱신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61세가 넘으면 이 20년 납, 20년 만기가 안 됐습니다. 근데 1월부터 이런 부분들이 3개 회사 모두 적용되고 있어서 60대 넘으신 분들, 예를 들면 65세인 분이 20년짜리를 가입하신다 그러면 85세가 만기시거든요. 그러면 굳이 비갱신으로 하지 않더라도 20년짜리가 비갱신과 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점막내암인 경우 비사 같은 경우는 이 대장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분류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 대장점막내암은 일반암 가입금액의 10%까지만 보장이 되는데 비사 같은 경우는 일반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C사는 대장점막내암 코드를 질병분류 C코드로 의사로부터 받으면 일반암으로, D코드인 경우에는 유사암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34대 또는 32대 질병수술비인 경우에 A사 같은 경우는 76세에서 80세도 요 34대 질병수술비를 가입하시면 무려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신다는 점이 큰 특징이고요. B사나 C사 같은 경우는 관혈수술인 경우는 200만원, 뭐 비관혈인 경우에는 100만원, 그 다음에 C사 같은 경우는 이제 75세까지니까 300, 200만원 연령별로 좀 차등이 됩니다.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같은 경우는 C사에서 유일하게 100에서 200만원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니즈가 더 있으신 분들은 C사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간편보험의 특징을 본다면 납입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네,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에 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뇌출혈 진단 또는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남은 납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면제받으시는 겁니다. 그 외에 상해나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애 시에도 납입 면제 혜택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D사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뇌졸중 진단비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D사는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경색, 그다음에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 진단 시에도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A사의 특징을 좀 더 보면 A사 같은 경우는 암진단비가 7에서 80세 같은 경우에 암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급성 심근 경색증 진단비가 500만원까지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가입 간편심사보험 가입 연령을 놓치신 분들도 기회를 가지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B사 같은 경우는 암진단비, 뇌출혈 진단비가 다른 회사보다 한 1,000만원 정도가 좀 더 높게 가입이 가능하시고 급성심근 경색증도 A사나 B사가 2,000만원인데 비해서 3,000만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34대 질병수술비하고요. 32대 질병수술비를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편심사보험 자체가 고연령이신 분들인데요. 대부분의 실손의료비를 놓치셨거나 아니면 이런 진단비 또는 수술비에 대한 정액담보가 놓치셔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인데 34대 또는 32대 질병수술비 중에 비용이 많은 질환들 이런 것들은 100%까지 보장이 됩니다. 즉 대개 300만원 또는 200만원이 가입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굉장히 중한 질환들이잖아요. 그리고 간질환, 22지장, 갑상선, 동맥경화, 만성하부호흡기 질환, 심부전, 폐렴, 결핵까지도 300만원 또는 200만원 가입하신 대로 그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것보다는 비용이 좀 덜 드는 것들 그러나 많이 발생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A사가 이렇게 색깔 칠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수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일선에서 제가 보는 게 이제 백내장, 녹내장, 그다음 뭐 편도염, 축농증 이런 경우에 300만 원으로 가입하셨다면 30만 원 또는 200만 원으로 가입하셨다면 20만 원이 보장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간편지다 보험 전체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 수술비 플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 상해 사망 기본적으로 있고, 상해 질병 80% 후유장애, 그 다음 암, 뇌출혈, 급성승근 경색증 중에 첫 번째 오는 것 한 번에 대한 진단비, 그 다음 상해 질병 수술비하고 34대 질병 수술비,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 수술인데 1회 한 첫 번째 한 번만 주는 것,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수술 회당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승근 경색증과 뇌출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연령으로 보면 40에서 60, 61에서 65, 66에서 75, 76에서 8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76에서 80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회 한에 해당되는 거는 가입을 못하시지만 해당으로 주는 암, 그 다음에 급성승근 경색증, 뇌출에 대한 수술비를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보험을 수술비 플랜으로 가입하시고 1년이 지났다고 했을 때 남자분 기준으로 보면 60세 남자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예.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진단비 얼마죠? 예,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질병 수술비가 네, 30만 원이 나옵니다. 34대 질병 수술비가 3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뇌출혈 처음인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럼 첫 번째 해당되는 뇌출혈이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횟수에 상관없으니까 200만 원. 그러면 뇌출혈 수술비로 400만 원, 34대에 300만 원. 자, 그러면 토탈로 830만 원까지 가능하시겠죠? 진단비를 제외한 수술비로는 73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험료를 보면요. 40대가 남자가 2만 원, 2만 원. 남녀가 50대가 2만 4천 원, 2만 원. 60대가 3만 7천 원, 2만 6천 원. 70대가 3만 4천 원, 2만 1천 원. 80세인 경우에도 3만 원, 2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70세보다 왜 싸질까라고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80세, 76에서 80세에 계시는 분들은 34대 질병 수술비가 70세 때는 200만 원까지 들어갔지만 여긴 1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세요. 그래서 그거 반영돼서 보험료가 약간 낮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수술비 플랜을 통해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은 크게 안 느끼셔진다는 거죠. 불과 80세까지도 3만 원, 2만 원이면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뭐 일례로 저 같은 경우 저도 어머님이 만 76세이신데 1월 초에 예의사를 통해서 가입도 해봤는데 3만 6천 원 정도 수술비 외의 것도 넣어서 그렇게 가입이 됐거든요. 좀 더 보상 예시를 보면요.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질병 수술비로 30만 원, 34대에서 300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1년 이내면 이게 반씩만 나오지만 1년 경과되면 최고 330만 원이고요. 여기에 이 두 가지 질환 진단비도 가능하겠죠. 그럼 진단비 100만 원까지 받는다 그러면 430만 원이 됩니다. 급성승근 경색증과 뇌출혈 수술 시에는 앞서 이제 뇌출혈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렸죠. 수술 시에 최대 730만 원. 진단비가 추가된다고 하면 100만 원이 추가되니까 830만 원까지 나옵니다. 자, 암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수술에서 30만 원, 암 첫 번째 1회 한이 200, 회당으로 나오는 거 200. 그러면 430만 원이고요. 진단비가 추가된다면 53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세 가지 질환 외에 좀 더 비용이 덜 드는 예를 들면 백내장, 위용종, 유방섬유선종 수술 시에는 질병수술비에서 30만 원, 34대 질병수술비는 300만 원의 10%니까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도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간편보험은 좋은 점이 있는데 그동안 2년 이내에 병원의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해서 수술받거나 이랬다면 가입이 거절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해제됐기 때문에 좀 더 가입할 수 있는 폭이 좋아졌다. 또 A사 같은 경우는 76세에서 8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혹여 놓쳤거나 또는 추가로 가입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가입하실 수 있는 최적의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이 2년 이내의 질병, 앞서 말씀드린 쉬운 게 해당되는 질환이시라면 더더욱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이 가입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갖추시고요. 나에게 맞는 내 연령이나 또는 내 조건에 맞는 플랜으로 설계를 받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맞춤 설계를 하신다면 최적의 가입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는 현정훈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과거 병력이 있어서 또 나이가 많아서 보험 가입이 어려우셨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간편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최대 80세까지 수술비는 물론이고 진단비, 입원 일당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하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앞서 소개해드렸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아, 제가 저희 남편 거랑 제 거를 그 아시는 분이 농협에 다니셔가지고 보험을 예. 가입을 했어요. 보험 가입이요? 예. 네네네. 했는데 이제까지 뭐 아픈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감기가 저희 남편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예. 병원에 이제 다니면서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조금 이렇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뭐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좀 이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이 이렇게 뭐 혈압약 먹거나 이렇게 아프거나 그러면 새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비싸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가입하고 있는 담보도 솔직히 정확히는 잘 몰라요. 네. 아픈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아프다 보니까는 관심도 가고 그리고 이게 그때 저희가 이제 납입을 조금 짧게 했어요. 그래서 네.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추가로 좀 준비를 하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시청자님, 네. 오늘은 남편분 보험 문의를 하시는 거죠? 네네, 저희 남편 거 우선 받아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그 지인분을 통해서 농협에서 보험에 가입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네네. 두 건의 보험이 있으시던데요. 보험명을 좀 확인해 볼게요. 그 NH농협생명화재에서 무배당 베스트 종신공제 보험을 가입하셨고 또 무배당 네네. NH 프리미어 운전자 보험 이렇게 두 건 있으신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보험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이렇게 있고 이제 저도 똑같이 그 종신보험이 예, 시청자님도 이렇게 두 건의 보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운전자는 없고 예. 그냥 종신보험만 같이. 아, 그러세요? 네. 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납입 기간을 10년으로 좀 짧게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이 네. 되면 이제 만기가 되시는 건데 납입 만기가 되시고 보험은 유지가 되실 텐데요. 어, 네. 저희가 아픈 적 없었던, 그간 없었던 남편분의 보험 중에서 또 어떤 보장이 부족한지 추가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남편분께서 50대 맞으세요? 네, 50대 초반이에요. 아, 50대 초반이세요? 네. 예, 저희 네. 정우성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남편분 보험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봐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이라고 하셨고요. 혈압이 높은 편인데 아직 약을 먹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좀 걱정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존의 보험으로 충분할지 아니면 추가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의 진단 받아볼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일단은 혈압 약을 드시기 전에 진단을 받으시기 전에 전화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아, 네네. 예, 그리고 보내신 증권을 보니까 납입 기간을 10년으로 좀 짧게 잡으셨어요. 네. 예, 대부분 납입 기간을 좀 짧게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납입 기간을 좀 길게 권해드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보험 상품 중에 납입 면제도 있고요. 그리고 납입 기간을 짧게 잡아서 보험금 비용 지출이 늘어나면 저축이 또 안 되는 또 단점도 있어서 저축을 또 같이 보셔야 되고 일단 농협생명에 있는 베스트 종신공제 생명보험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왜 수술비는 가입을 안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담보에 수술비가 지금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해주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아마 실손보험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실손의료보험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술비를 안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진단자금은 한 번 받으면 없어지는 1회 한 해 일회성 담보지만 수술비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여러 질병 그리고 여러 상해에 특히 생명보험 수술비는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데 좀 아쉽고요. 운전자 보험은 혹시 시청자님은 운전 안 하세요? 아, 저는 어쩌다가. 예, 어쩌다가. 네. 그 매일 하시고 매번 하시는 분은 사고 날 확률이 적은데 어쩌다 하시는 예. 분들이 사고가 더 잘 나세요. 그런 분들이 운전자 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운전자 보험 없으시다고 해서 운전자 보험을 같이 넣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아, 예예. 그리고 이제 베스트 종신공제에 보면 질병 담보 몇 가지가 좀 갱신 담보가 있습니다. 갱신이요? 예. 갱신 담보가 있어서 그리고 실손도 이제 갱신이 계속 될 것이고 그렇다면 문의해 주신 뇌졸증 진단비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뇌졸증이 여기에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2대 질병 진단비에는 뇌출혈 담보와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 종신에는 대부분 이제 뇌 졸증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저희는 네. 이 뭐 이렇게 가입을 할 때 보면 거의 다 이제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설계해 주시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네. 이게 그러면 지금 뇌 졸증이 여기서는 없다는 거네요. 네네. 지금 운전자 보험에도 없고요. 그리고 종신 보험에도 지금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럼 지금 이게 혈압이 조금 높아서 저는 좀 걱정이 돼서 네. 일단 상담 전화를 드린 건데 네. 아 그럼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네요? 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으시기 때문에 약 드시기 전에 보험을 따로 준비하시고자 하면 일단은 종신보험, 생명보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상품을 조금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몇 개 회사에서 질병후유장애를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가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질병후유장애, 네, 질병후유장애 3% 담보라고 하거든요. 이 질병후유장애 3%는 대단히 좀 중요한 담보이기 때문에 네. 질병후유장애 3%를 포함한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조금 준비하시면 남편분 바깥 선생님 연세에 한 12만 3천 원에서 8천 원 사이 뭐 13만 원 선에서 아마 보험료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에 있는 담보들은 몇 가지 조금 조정해서 나가는 비용을 좀 줄였으면 하고요. 어차피 이제 또 종신보험은 앞으로 3년만 전 납입하시면 납입이 좀 끝나는 단 이제 실손담보는 지속적으로 계속 납입하게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무난하게 보장이 조금 준비되지 않으실까. 그리고 전화 주신 시청자님도 운전자 보험은 조금 준비해 주시는 게 운전자 보험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이렇게 좀 금액을 높게 가입하지 않아도 2만원 선, 15,000원 선이면 운전자 보험은 기본 담보는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거에다가 추가로 더 부족한 거를 이제 보험료를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뇌 졸증 담보가 일단 없으시고 문의 주셨던 네. 그리고 고혈압 네,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기미가 보인다. 아직 진단은 안 받으셨고, 약도 안 드셨지만, 진단받기 이전이라면,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고혈압 진단받고 나서 보험 가입하시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은 또, 고혈압 진단이 좀 길면 괜찮은데, 지금 진단기간도 짧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또, 진단기간이 짧은 분들은 가입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혈압은 건강 관리도 중요하고 또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위험성이 더 커지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더 큰 병으로 가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대비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운전자 보험뿐만 아니라 시청자님의 맞춤 설계가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상담하겠지만 다음 기회에 시청자님 연락 주시면 시청자님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문자 좀 풀어볼게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요. 5734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주변 지인 중에 입원한 자녀 간병을 하느라 힘들어하는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요. 이럴 때 유용한 간병보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병이세요. 예, 자녀를 간병하느라 고생이신 부모님을 위한 그런 보험이 있을까요? 현정훈 전문가님. 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가능한 보험이 있습니다. 간병보험 그러면 흔히 이제 고연령자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병인 현물이 지원되는 그런 특약을 갖고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녀가 골절이나 또는 무슨 그 장기 입원에 따른 간병인이 필요할 때 솔직히 휴가를 내거나 이러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 이럴 때 간병인 현물 지원 특약이 포함된 상품을 가입하시면 누구 이름으로요? 네? 그러니까 자녀 이름으로요? 아니면 그냥 자녀 이름이죠. 자녀 이름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녀 앞으로 이런 보험을 하나 들으실 수 있거든요. 대개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보험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 간병인 현물 지원은 이제 한 개 회사 정도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을 들어놓으면
병원에서 물론 간병인 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비용 부담도 있고 한데 이 특약을 포함한 상품을 가입하시면 저렴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 네. 또 시간제로 정산을 합니다. 병원을 통해서 간병인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 2시까지에 따르면 2일 동안 쓴 걸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특약을 포함한 상품은 24시로 해서 하루 쓴 걸로 해서 간병인이 지원이 되고요. 네네. 또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 좀 쾌유가 됐다라고 하면 입원 일당으로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좀 추천받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좀 희망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이번에 또 문자 하나 보겠습니다. 2103님께서 역시 적으셨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개인 사업자입니다. 요즘 단체 보험을 많이 권유받고 있는데요. 단체 보험 가입 요령과 필수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적으셨네요. 정우성 전문가님. 단체 보험,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기 상품 단체 보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판매하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근로자가 사업주한테 소송을 걸 수 있는 민사상 배상 책임을 소송 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단체 보험 권유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법 개정이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확대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직원이 출퇴근길에 난 교통사고 나도, 내지 산재 처리할 수 사망사고도 있죠. 다 산재 처리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정말 업무 외적인 것도 출근시간, 퇴근시간 2시간 이내에 걸리는 모든 사고와 상황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산재처리 외에 후유장애나 이런 것들이 남았을 시에 보상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면 좋고요. 단체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산재사고에 대한 예상 보장 금액을 조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문가들 통해서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네. 개인 사업자분이기 때문에 아마 단체보험이 세금적으로 효과를 좀 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도 책임보험이랑 종합보험이 있잖아요. 단체보험은 나라에서 권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세금의 비용 처리 및 이연 효과를 사업주들한테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단체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설계사나 그리고 혹은 단체보험을 잘 아는 노무사님을 통해서 직원들 명부와 급여 그리고 나이를 가지고 산재사고 시 예상 보장 금액을 산정 이후에 그 다음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산재특약 내지는 후유장애는 반드시 가입을 좀 하시는 게 사업주들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예, 꼭 전문가와 보다 깊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오래전에 그 지인이 부탁해서 막내 동생 종신보험 하나 들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니까 갱신형도 좀 많고 연금 전환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막내 동생이요? 네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요? 아니요. 막내 동생이요? 네. 29살이요. 29이요? 시청자님이 가입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보험료는 누가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좀 봤는데요. 2012년도에 네. 삼성생명에서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이거 맞으십니까? 네. 예, 그리고 작년에 치아보험 또 라이나 생명에서 드셨어요? 네네. 아, 예, 저희가 이게 지금 종신보험인데 연금 전환도 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건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죠? 네네. 그 부분 좀 봐드릴게요. 네. 예,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빠르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29된 남동생, 예, 막내 동생이라고 하셨고요. 지인 부탁으로 가입한 보험인데 보장이 어떤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저희 현정훈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동생분 이 위험 관리를 직접 이렇게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보내주신 내용을 좀 보면 삼성생명 그 CI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치아보험이 있는데요. 이거 둘 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가입해 주신 건가요? 아니요, 그 삼성 것만 제가 하고요. 네네. 라이나 거는 동생이 그냥 알아보고 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좀 그 삼성생명 변액 유니버설 CI 종신보험은 그야말로 이제 CI라는 이제 용어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주 목적인 그 종신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1억 원까지 보장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계약의 사망인 만큼 이거에 대한 보험료 비중도 전체적으로 10천만 원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망보험료에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쉬운 건 특약들이 전부 다 80세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약들이 이제 나름 좋은 항목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계를 한 것 같은데 80세 만기이고요. 더 아쉬운 거는 3년 갱신으로 대부분 다 구성되어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전환 얘기를 하셨는데 이 그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위험보험료 그 구성이나 또는 사업비에서 30, 40% 정도 차감하고 적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연금 전환을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을 기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게 종신보험이 아닌 연금 전환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종신보험보다는 연금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약들을 좀 보면 앞서 말씀드린 3년 갱신인데요. 재치료부터 해서 또 3년 갱신이라는 게 요즘은 비갱신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재치료만 보더라도 말은 그냥 재치료해서 다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보면 재해로 얼굴 두부가 좀 그 다쳤을 때 지원을 받는 거고요. 신입원 특약이라고 하는 건 입원했다고 해서 이제 그 재해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입원 하루당 2만원씩 120일까지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요. 특정 수술 특약이라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특정이라서 모든 질환이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암하고 뇌, 심장, 폐, 간장, 췌장 등일 때 이제 관여 수술은 300만원, 비관여인 경우에 이제 100만원이 이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 치료 특약이라고 있죠? 네네. 네. 이거요 보면, 말로만 보면 암 치료 때 뭘, 뭐 진단도 주고 수술도 줄 것 같은데, 실질적인 보상은 암으로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서 계속 입원을 해서 3일 초과 입원 하루당 15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특정 질병 치료도 보면 특정이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건 암하고 4대 성인병, 입원했을 때 3일 초과당 역시 입원일당 개념으로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재해 사망하고 재해 장애는 비갱신이긴 하지만 80세까지만 된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제 CI 보험 특정상 그 CI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그 말 그대로 큰 병이 아닌 중대한 질병일 때만 해당이 된다는 점이 요거 이제 특이하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종신 그 주계약 외에 특약들이 3년 갱신이고 80세 만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과 같은 100세 만기 상품으로 좀 전환을 네.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보면 사실 진단비 수술비가 만족할수록 수준은 아니거든요. 손해보험 통합보험을 통해서 하시면 앞서 제가 강의도 했지만 감염증사 이외의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비 수술비 그 다음 입원 일당 심지어는 간병인 현물로 지원하는 그 특약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보험료 부담은 크게 안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생명 보험료 수준이면 100세까지 비갱신으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제 치아보험 가입하신 건 제가 봤을 땐 작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크게 흠잡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보험 치아보험은 이게 이제 5년마다 갱신이시던데 5년마다 만기환급금을 받는 큰 장점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손해보험이 최근에는 개수 제한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생명보험은 개수 제한이 있어서 이런 거에 조금 부족함을 느끼신다 그러면 요새는 생명보험에 치아보험이 있더라도 손해보험 추가로 더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손해보험 쪽으로 준비를 더 하시면 보다 완벽한 준비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예, 저희 오늘 동생분, 막내 동생 보험 문의 주셔서 봐드렸는데요. 벌써 네.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은 2012년도에 잘 가입해서 유지하고 계셨던 보험 있잖아요. 네. 좋은데, 이제 특약이 3년 갱신이고 만기가 짧아서 그래도 아직 동생분이 어리시니까 100세 만기로 전환시켜주는 게 좋겠다라는 진단이셨습니다. 네. 예, 고민 좀 해보시고요. 최종 결정 내리시기 전에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 또 봐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 오늘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오늘 방송 중에 못다 해드린 내용들은 방송 끝난 이후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은 무료 문자를 남기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빠르고 신속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